20대 저녁 혼밥 쪽 평균 3kg도 무겁다? 응? 매일 혼밥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게 무슨 혼밥할 때 뭐 보면서 먹으니까 빨리 먹고 또 1인분은 배달도 안 해주니까 대충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니까 갑자기 뼈 맞은 기분? 이 연구 결과의 핵심은 칼로리 섭취량과 상관없이 혼밥 쪽은 섭취하는 음식과 영양소의 조합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살이 찐다는 거죠. 솔직히 지금 찔리신 배달의 VIP분들 귀찮더라도 오늘만큼은 조금 건강하게 해먹는 걸로 약속! 기차나 고속버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만나는 불편한 상황이 있죠. 바로 등받이 젖힌 문제입니다. 이거 거꾸라고 되어 있긴 한데 많이 꺾으면 뒷사람의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안 꺾자니 허리가 너무 아프고요.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꾸준히 나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냐? 등받이는 기본적으로 좌석을 예약한 사람에게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해요. 물론 규정이 그래도 서로 배려하면 좋겠죠? 불편하면 비즈니스 타든가 너도 젖히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꼬지는 맙시다. 떠나는 앤디에게 손흔드는 우디를 보고 맴짓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며칠 전 토이스토리 4의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기존 캐릭터들이 손을 잡고 행복해하다가 갑자기 낯선 친구 한 명이 쓱 등장하는데요. 4편의 뉴페이스 포키입니다. 포키는 3편에서 새로운 주인이 된 보니가 포크 스푼에 팔다리를 붙여 만든 장난감이에요. 그동안 토이스토리는 새로운 라이벌이랑 경쟁하고 쓸모없다고 팔려간 친구를 찾으러 가고 이렇게 장난감으로서의 존재와 가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수저였다가 갑자기 장난감이 된 포키는 장난감인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캐릭터로 나온다고 해요.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한 건데 이 변화는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바 삼바 TV 신문에서 아주 난리인데 삼바? 삼바? 이게 대체 뭘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준말입니다. 이 삼바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5년 전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최대 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이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합병하려 했습니다. 합병할 때는 기업가치가 더 높아야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제일모직 아래에 있는 삼바의 자회사 기업가치가 갑자기 17배 이상 뛰었습니다. 문제는 왜 갑자기 뛰었냐는 건데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일부러 바꿔서 부풀린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걸 분식회계라고 해요. 증선위는 몇 년에 걸친 조사 끝에 삼바가 회계 기준을 바꿔서 적용한 것을 고의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찰에 고발을 당한 삼바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삼성 측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하... 어렵죠. 이게 바로 요즘 삼바가 실검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1419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